만났을 때 이렇게 가까이서 노래 듣는 거 처음이죠? 네. 우리 저번에 쇼케이스 때도 조금 무대에서 올리던 적 있지 않았나? 네. 나 콘서트장 이거보다 가까워요? 아니야? 그건 아니야? 해줬으면 좋겠다. 춤! 아니 왜 그렇게 나 춤을 원하는 거야? 나 발라드 가수잖아요. 춤을 그래서 해달라고요? 네. 왜? 우리끼리만의 생각이지. 밖에 얼마나 춤잘 추는 가수분들이 많은데 나를 거반하게 내놓으려고 지금 무슨 창피함을 당하게 하려고. 안 돼, 그건 받아줄 수 없어. 네? 아 정말 바라는 게 너무 이상한, 바라는 게 많은데? 랩은 뭐 할 수 있으면 나중에 콘서트 때 보시던가. 혜리 언니,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고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? 매 순간이요. 가수 이혜리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말과 사람 이혜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무엇인가요? 가수 이혜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우리 콘서트 때 들었던 것 좀 다시 말해줘. 나는 그때 진짜 그 이벤트도 이벤트인데 그 문구가 나를 완전 울컥하게 한 것 같아. 그 내가 뭐라고 노래해줘서 고맙다는 그게 나는 너무 감동받았어.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 이벤트 자체도 너무 고맙지만 그 문구가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진짜 1초 만에 눈물이 나.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어요. 연기하는 줄 알았잖아 내가. 깜짝 놀랐어. 진짜 눈물이 진짜 갑자기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. 이렇게 울었어.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되게 힘이 됐던 말이고 가수 이혜리, 사람 이혜리가 다 같은 것 같아요. 나는 뭐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. 그냥 그 말 할 때 그냥 이혜리가 같이 위로되고 그런 것 같아요.